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루입니다. 오늘은 홈통, 굉장히 어려운 맵이죠. 홈통에서 슈퍼 원숭이 폭풍, 아니 태양의 아바타 폭풍 물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얘로, 그리고 조금 놓치긴 하는데 닌자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벤자민이고요. 조금 이 홈통이란 맵 노빵꾸를 깰 때는 좀 침스 깰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빌드를. 지금은 일단 닌자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호막을 좀 소모시키더라도 닌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지고 버튼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초반 한두 개를 안 놓치는 빌드업만 짜면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안 놓치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일단 301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안 놓치는데 처음에 한두 개가 놓치더라고요. 이건 빌드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침스 가면은. 침스에서는 다트 원숭이로 막아야 되나, 이걸? 다트로 막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 시작할 때. 궁금하긴 한데 홈통을 다들 깼을 텐데, 침스를. 어떻게 깼었으려나. 이게 영웅을 뽑기 전에, 벤자민을 뽑기 전에 이 15라운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5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분홍색도 나오고. 근데 닌자 301이 완성되어 있으면 잘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놓쳐, 조금씩. 뭔가 다트를 하나 더 완성시키고 출발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다트를 지으면 이쪽으로 일자로 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빰. 어쨌건 301을 짓고 벤자민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짓기만 하면은 4, 5라운드가 지나면 바로 이제 본전 이상을 뽑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영웅 타워들이 얻는 효과에 비해서는 즉발 효과가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좋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자, 그리고 홈통 플레이할 때 특징, 오른쪽 왼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다가 보조 타워들을 지을 거예요, 무조건. 한 라운드 지나면 바로 이제 150골드를 벌기 때문에. 빰빰빰빰빰빰빰. 한 개도 안 놓치려면, 봐봐, 이거 좀 위험해. 이거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좀 잘 막지 않을까? 그래, 아 이게 또 중요하긴 하네. 그리고 여기다가 강한으로 28라운드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드드드. 석궁이 좋긴 하다. 이 정도 막으면은 근데 질만 하지 않나? 질만 하지 않나? 아, 좀 놓치네. 아이, 괜찮아. 먼저 질만 하지 않나, 그냥? 납해주자. 위험했다, 살짝. 기관방 아까 찍어줄만 하지 않나? 할만 하지 않나? 얼마 정도 벌더라? 32라운드에서 100라운드까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은행 완성시키고 싶긴 해요. 은행 짓는 거 너무 욕심인 것 같죠? 은행 짓는 거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여기 풍선 짓을 지어줍시다, 안전하게. 근데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계속 짓고 싶어요, 은행을. 맵을 전체를 은행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야. 그게 그 막 골드적인 손해라기보다는 인생을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랄까?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이득을 보고 그래야지 이제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하는 느낌이.
그게 이상하게 더 재밌어 나는. 그래서 계속 짓게 돼. 은행을 더 많이 필요해. 3000 여기까지 지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은행을 지어줍시다. 안전하게. 아, 돈 잘 번다. 어, 이거 은행 먼저 지었어도 됐으려나?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40라운드가 되면은 모합이 나오는데, 사실은 모합을 얘네 두 조합을 못 잡아요 홈통에서는. 근데 이 영웅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잡습니다 모합을. 그러니까 단일 모합을 되게 잘 잡아. 단일 모합을 지금 버퍼 디버퍼 걸려있죠 얘가. 그래서 짜자리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로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좋아 얘가. 이게 없었으면 사실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덕분에 좋은 게 좀 있죠. 자, 그리고 은행. 원래는 여기다가 슈퍼 원숭이 짓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은행, 아무튼 은행. 아무튼 은행. 생산 증가, 생산량 증가. 은근 좋아 벤자민이. 저는 방어적으로 효과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40라운드 모합을 깔끔하게 잡아준다는 점에서 아예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두 개 지어주고 이 다음 좀 안전하게 할까? 아니면은 한 개만 더? 딱 한 개만 더? 아, 진짜 딱 한 개만 더? 너무 욕심 아닌가? 닌자가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도 욕심 아닌가? 욕심 부려. 이거 땡겨. 땡기면 지을 수 있잖아. 오케이, 은행 세 개 지으면 손해 아니에요 땡기더라도. 이걸 만땅 채운다. 약간 무슨 주유소 가갖고 막 기름 채울 때처럼 만땅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당장 은행을 하나 더 뽑을 수 있으면 돈을 한번 뽑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한 라운드라도 더 빨리 만땅이요. 자, 그 다음 지어줄 거 50라운드 때 모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없이 찍어줄게. 다섯 개까지 될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너무 욕심이야 그거. 아, 역시 벤자민 바꿈 효과 보셨죠? 물론 저게 돈을 적게 벌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돈을 적게 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못 넘길 걸 넘기고 은행을 하나 더 지을 수 있게 해주잖아 저거 덕분에. 아, 근데 너무 욕심이야 이건. 근데 좀 말이 되는. 근데 진짜 벤자민 덕분에 계속 맞긴 한다. 아, 이러다가 근데 진짜 놓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도 석궁 있으니까 석궁빨로. 아, 보세요 개사기야 개사기야 개사기. 이거 다 니트로 해주면은 그냥, 물론 돈이 적게 나오긴 하지만 이럴 때가 문제지. 역백 찍어줘야겠다 빨리. 위험하다 역백. 너무 위험하다. 한번 땡겨가지고 얘. 어우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 다행이다. 이거 울트라 시려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땡겨서 플라즈마 뽑을 수 있어. 플라즈마 뽑고. 오, 왜 이렇게 잘 들어갔대? 이런 거 좀. 아, 역시 넉백이야. 역시 슈퍼 원숭인가. 이거 뽑자. 무섭다 좀. 오케이, 뽑았다. 위험할 때 뽑자. 아,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갑시다. 아, 이거 뽑으면은 끝난 거거든요. 이거 뽑으면 끝난 거야. 얘도 팔아도 돼 이제. 팔까? 팔아. 이거 슈퍼 원숭이로 바꿔. 어, 이 돈이 뭐였으면 슈퍼 원숭이가 아니라 은행을 지어야 되나? 아니야, 슈퍼 생각 없지. 그래도 너무 하잖아 그거. 공격타워 하나 없이. 얘는 보라색을 깨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지 사실. 아, 너무 짧아. 그 얘 하나 있으면 63라운드도 어렵지 않게 맞거든요. 얘가 진짜 개사기여갖고.
왜냐면 얘가 광역 넉백에다가 보라색깔 잡는 개사기 타워잖아요. 게다가 의심도 봐. 얘는 못 깨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 계속 지을까? 무한정 증식? 어디까지 늘어날 생각인 거야 근데? 약간 진짜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은행만 지을 생각인가? 네, 은행만 지을 생각입니다. 은행만 지어서 여기를 다 슈퍼원숭으로 채워버릴 겁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무 너무 현명한 생각이야. 다른 거 안 지을 겁니다. 연금술사하고 슈퍼원숭이 마을 정도? 그래도 버프는 줘야 되잖아. 맵이 좋아하고 사보타주 같은 거 좀 짓긴 지어야 되는데 원래. 자, 은행 하나 더. 아, 은행이 몇 개까지 늘어나는 거지? 돈이 그렇게 막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 많은 거지.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은행을 짓고 싶어서 지을 뿐. 이 좋은 맵. 이 맵이 사전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슈퍼 사전거래, 에픽 사전거래 찍어줄 겁니다. 보기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마을을 지어주면 왼쪽 오른쪽이 닿아요. 신기하게도. 거의 땡겼다. 아, 48,000원이라고? 뭐야 이거. 신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신전 안 뽑습니다 이번에. 태양의 아바타 폭풍이거든요 이번에 주제가. 이걸로 슈퍼 원숭이. 자, 여기까지. 아니면 진짜 로보 원숭이를 꽉 채워볼까? 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로보.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 태양의 아바타라 그랬잖아. 어, 한번 땡겨줍시다, 지금. 나왔어요. 자, 왼쪽에 닿죠, 지금. 자, 여기도 마을까지 달아 좀 더 닿습니다. 마을을 좀 위쪽에 붙여서 지으면. 캐물을 보겠죠. 캐물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요. 왼쪽 오른쪽 다 닿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다 닿아요. 홈통에서 사거리가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으로 꽉 채워주고. 야, 돈 많다. 됐고요. 여기에 중간. 자, 위로 이어갑니다. 위로 계속. 약간 오른쪽으로 지어야 되나 보네. 마을이 약간 왼쪽 붙어가지고. 살짝. 오케이, 여기. 그럼 사정을 지어주면 또 얘도 때려요. 얘 팔아. 마을만 있어. 아, 은행도 많고 은행의 수입도 증가하고. 좋아요. 레이저 폭발. 자, 여기 산성 이거 축척수도 증가를 찍어줘갖고 드럼도 찍어주자. 이러면 4마리까지 얘가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미쳤죠. 왼쪽 오른쪽 그냥. 아, 특성이 내 생각에 슈퍼원숭이 특성이 개사기인 것 같기도 해. 얘가 모든 걸 다 깨버리니까 뭐 마을도 필요 없고 사실 마을 지어주긴 할 거지만. 아, 너무 좋아요. 사실 보라색도 괜찮긴 한데 중간중간 보라색 섞어 나가는 건 괜찮은데. 계속 위로 이어 지어줍니다. 여기 안 닿나?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마을은 닿는 것 같네요. 역사정. 캬.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마을 지어갖고 위쪽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아 얘는 연금이라 못 받고 있구나. 근데 위로 하나씩 계속 하나 더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으면. 자, 연금이로 버프도 주고. 여기를 진짜 생길 때 안 됐나 아직? 혹시 닿을 거고요. 지어주면 안 닿나? 되게 위치가 애매한 거 보네 이 친구가. 어 닿는다 닿는다. 닿네요 효과를 이제. 여기다 하나 또 지어주고. 미리미리 위치를 체크해 놓는 것도 있어요 지금 짓는 거. 얘는 넉백에 울트라 시력 해갖고. 아 요것도 바꿔줄까? 넉백을 약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넉백 효율을 좀 높이는 거야. 일단 이어 붙여 지어볼까? 제가 한번 땡겨서 12만원 12만원이래 씨. 넉백도 좀 효율이 좀 높아지는게 좋잖아요. 아니면 뭐 여길 아예 넉백을 꽉꽉 채우던가. 진짜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얘 태양의 아바타, 태양의 아바타, 태양의 아바타. 아 돈이 약간 모자르네. 아 아직 부족하단 말이야. 얼마쯤 모아야 되는 거지? 자 아 필요 없어요. 다 보내버릴 수 있어. 사거리 미쳤다 진짜. 은행도 미쳤다. 여기를 넉백으로 채우는 거 나쁜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사거리 증가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넉백을 그 다음에부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넉백으로 바꿔주고 차라리. 연금이 붙여지면 왼쪽까지 닿을 거 아니야. 여기는 사정거리 증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왼쪽이 닿잖아. 지금은 그냥 냅두고요. 어차피 다 완성하신 것도 아니니까. 얘네 둘을 럭백으로 만들자. 마을은 어디 끼워 넣을 수 있나? 마을은 조금 애매한데. 사실 마을은 없어도 돼요. 진짜 사정거리 증가니까. 야, 그냥 찢어버리죠, 그냥. 많으니까, 그냥. 슈퍼 원숭이 폭풍이다, 이 식들아. 어? 슈퍼 원숭이 폭풍이야 이 자식들아. 태양의 아바타 폭풍이야. 여기는 넉백이 좋겠죠. 연금을 달아줘야 돼 여기에다. 와우 개미쳤다 진짜. 너무 행복한 조합이에요. 절대 못 들어요. 오 잠깐만.